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이상 좋은 목표는 없구나.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는 거지, 아이들에게.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세 가지 말을 할게. 진실했으면 좋겠어. 최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면 좋을 것 같아. 물론 방송에 나가면 재밌게 해야겠지만 사실 중에도 재밌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. 사실 말한다고 꼭 재미없는 건 아니야. 나도 예능 나가면 되게 웃기잖아. 아니? 재밌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건 최대한 뭐 귀엽게 뭐 현진이가 정인이 코 골아요 뭐 이런 건 이런 거야 괜찮은 그런 정도 말고 뭐 그래서 누구 발냄새나 이런 거 말고 왜 다른 특히 우리끼리 괜찮지만 뭐 다른 연예인들이나 다른 연예인 다른 사람들 말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성실했으면 좋겠어.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옛날에 담배를 폈었다는 사실이야. 다른 거는 안 좋은 경험도 나에게 그만큼 뭔가를 얻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와 담배 핀 거는 그냥 정말 손해뿐이었어. 나는 정말 춤을 잘 추고 싶어. 근데 내 몸이 늙고 둔해지면 춤을 점점 나는 이런 동작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면 끝난 거잖아. 맞아요. 우리는 몸으로 표현해야 되잖아, 그냥 몸으로. 그러니까 몸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몸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. 이 셋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? 난 3번 같아. 내가 말하는 겸손은 겉으로 예의 바르게 하라는 게 아니야. 속으로 아 내가 진짜 남들보다 별 게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거기에 행운까지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나머지 멤버들이 일단 매일 고마워. 회사 사람들 고마워. 버스를 타고 내리면 버스 기사님도 고마워. 내가 뭐라고 나를 낮추면 다 고마워. 내가 높아질수록 다 마음에 안 들어. 일단 나머지 멤버가 마음에 안 들어. 너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이제 생길 거야. 이 모든 게 다 남의 얘기 같지. 너희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. 없을 것 같지. 그거 어떻게 참냐 이거야.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안 좋다는 걸 알면 돼. 그러려면 남을 보는 시간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. 남의 안 좋은 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자기 안 좋은 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안 미울 거야. 겸손하면 영원히 가. 이런 거는 다 과정을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야. 과정.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